안녕하세요. 지선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부평동 거의 다 주거용 오피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꽤 잘 나와 있어서 촬영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부평 성모병원 도보 5분 거리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생활 인프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의 얼굴인 현관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자, 신발장 총 3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밑에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 놓기 편하게 되어져 있네요. 자,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타일 시공이 또 되어져 있네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신경 쓴 게 어쨌든 타일 자체가 물이 좀 자주 튀는 데 있는데 물이 상대적으로 덜 튀는 이런 방 쪽에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집에 거실이거든요. 거실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쇼파. 지금 제가 봤을 때 4인용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4인용 하고도 저기 조금 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디오 폰, 그 다음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조명 버튼들 다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는 아트월입니다. 자, 아트월로 이렇게 타일 시공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향이 남향입니다. 남향인 점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거실 설명 끝났고요.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이 따로 없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 자리 나와 있고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싱크볼은 사각으로 좀 약간 깊은 걸로 되어져 있고요. 자, 가스관이 있어서 인덕션이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걷어내고 이제 가스 레인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주방 옆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수전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고객님들이 여기다가 세탁기를 설치하시기도 편하게끔 되어져 있네요. 창고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수전이 있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베란다방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먼저 안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안방입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 여기도 사이즈는 제가 첨부해서 띄워드리고요. 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같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부부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부욕실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사이즈 그래도 너무 작지 않고 좀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위 샤워기도 달려있고 세면대, 양변기, 저기 환기창까지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문 이제 바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방이에요. 자, 중간방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사이즈 제가 첨부해서 같이 보여드리니까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여기도 다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베란다방 한번 보겠습니다. 아, 베란다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메인 욕실이고요. 자, 해바라기 수전은 없지만 저기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샤워부스 이렇게 있고요. 자,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까지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욕실을 파란색 문으로 다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베란다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란다방도 제가 사이즈를 미리 측정을 해놔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왕관기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 방화문 있고, 여기 보일러가 있네요. 자, 보일러는 이제 1등급으로 되어져 있고, 보일러 쪽에 수전도 이렇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집산나 부평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